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신정환이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7일 신정환 측은 신정환에게 상소를 권유했지만 신정환이 포기하자고 했다며 계속 상소를 하는 것보다는 죄를 시인하고 반성을 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신정환은 다리 부상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가석방 신청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